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저희 비타민 같은 분이시죠? 아, 우리 홍춘욱 박사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봄 되면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생각이 나. 왜? 봄에? 춘욱이잖아, 춘. 아, 춘자. 아, 예전에 춘자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도 뭐 네. 동춘 뭐 이런 분들 참 많았고. 예. 하여튼 우리 봄에. 봄이 참 좋은 계절이라는 거지. 네, 봄처럼 좀 잘 좀 저희 일어날 수 있게 오늘 저 좋은 얘기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인플레 시대, 인플레 압력이 오면 우리의 자산 중에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쁜 거 오늘 요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 와서 이제 그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좀 한 적도 네. 있었고 네.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현금은 휴지가 되고 네. 돈 복사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자산이 인플레가 날 때 가장 좋고 또 어떤 자산이 인플레가 날 때 가장 나쁘냐 네.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림이 잠깐 나오면 좋은데 네. 최근 들어서서 국제 유가랑 그 인플레 기대, 그러니까 뭐 인플레 기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인플레 기대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잘 안 맞고요. 네. 가장 잘 맞는 인플레 기대 또는 물가 상승의 기대는 결국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오게 되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예, 참 그게 중요한데 그 인플레 기대로 표현돼 있는 파란 선하고 국제 유가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 거의 뭐 일치하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오른 이유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냥 인플레 기대가 올라온 거고요. 인플레 기대가 올라온 이유는 유가가 최근에 특히 그 수에즈 길막기부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연초에 있었던 뭐 텍사스 눈폭풍부터 여러 가지 공급사슬망에 있어서의 어떤 차질 문제라든가 네. 또 방금 방송에서도 정말 제가 잘 들었는데 달러 약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 주식이 원래 좋은 건 이제 오늘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 중에서 좋은 자산이 바로 원유거든요. 원유만큼 사실 거래가 많고 또 세계 시장에서 선호하는 물건이 없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면 아무래도 원유 쪽으로 돈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서 국제 원유 가격이 한때 마이너스 갔던 게 60불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들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설이고 이제 본론은 그렇게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를 한번 좀 짚어서 지난 네. 한 20년 동안 짚어서 네. 어떤 자산이 패자가 되고 어떤 자산이 승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패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투자 자산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달하고 인플레 기대가 급등해서 전부 시장 참가자들이 검색어에 인플레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지난 한 20년 동안 찾아보면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전쟁 때입니다. 아, 전쟁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례들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이라크 전쟁 뭐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예. 2000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혹시 그 뒤 9.11 테러까지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부터 예. 이미 중동 쪽에서 원유 가격들 오르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 뭐 테러에 대한 이런 압박들 공격들 있었고요. 네. 또 2004년에 중국이 차이나 쇼크 일으킬 때 예. 그 원자재 먹는 하마 소리 들었던 거 참 예전 일입니다만 그때 원자바오라는 옛날 이제
중국의 경제 총리님이 아주 차이나 쇼크라는 걸 일으킬 정도로 인플레가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경기는 좋아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또 그때 WTO 가입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생산해내고 빨아들이는 네.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007년 10월 잊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 국제유가 143불 갔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때가 있었고 또 2011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바로 중동 시리아 내전 시작했던 시기가 있대죠. 그래서 네.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튀니지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민주혁명도 성공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리비아와 시리아로 이어지는 네. 내전의 시대가 이때 열렸죠.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해서 120불까지 그때 또 올라갔었어요. 예를 들면 인플레 압력 급격히 높아진 후 1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라고 하면 네. 그냥 코스피 지수가 1월 1일에 뭐 2000포인트였다가 뭐 12월 31일에 2200% 오면 그냥 10% 올랐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뭐, 아. 뭐 왜냐하면 지수 코스피 지수?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 레벨을 따지면 최근처럼 3000포인트일 때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네, 네. 언젠가 그 한번 제가 기억나는데 플래시 클래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 그냥 그 잊혀 듯 지나갔습니다만 네, 네. 그날 하루가 다우지수 최대 낙폭이었다. 막 그런 기록들이 네. 세워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최대 낙폭에 자꾸 민감해지시면 안 되는 게 다우지수가 만 포인트일 때랑 3만 포인트일 때 하루 변동폭이 똑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폭은 100포인트와 300포인트로 차이 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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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자체의 절대 레벨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비교된 상승률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 네.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출현을 하게 되면 그 뒤 자산시장에서 최대의 패자는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섯 번의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5.7%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15%라는 건 이건 뭐 정말 너무나 심한 하락률인 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몇 번 정도 21년 동안 몇 번 정도 마이너스 성과가 나냐면 8번 났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되게 큰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는 시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마이너스 10%대의 수익이 나는 건 이거 굉장히 큰일이고 지난 21년 동안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났던 게 3번, 그 10% 이상 손실이 났던 게 3번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플레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에 최대의 패자는 주식이 되더라라는 건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금방 우리 이해를 사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이렇게 막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서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시기 직전이 사실 주식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섯 번의 시기 모두 1년 전 동안 주식이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23% 정도 올라요. 아, 마이너스 15%가 나기 직전에. 직전에는 오히려 훨씬 예, 더 높았다. 훨씬 주식이 좋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완만한 인플레만큼 주식에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품 가격을 끊임없이 인하해야 되는 디플레 환경에서 그렇죠. 벗어나서 제품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고 더 나아가서 아직 노동시장, 우리 뭐 지금 상해보시면 되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생각해본다면 아주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판관비 부담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올라간다. 이건 다 마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또는 어닝 시즌이 밖에 전망되는 이유가 비용은 통제되는데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제 물론 이제 차츰차츰 비용이 올라올 거란 건 알지만 네. 아무튼 지금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주식에는 제일 좋고 그래서 인플레가 피크를 치기 전 1년은 주식이 최고다. 근데 피크를 딱 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피크의 신호는 원자재가 급등하고 채권 시장의 패닉이 발생하면서 하나 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정책 당국들의 행동들이 나타났던 시기들하고 대부분 연결돼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시기들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2000년 4월이 나스닥 부러졌던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의 공통점들을 추산을 해서 보면 결국 주식 시장이 그 뒤에 힘들었던 이유는 아, 인플레 기대가 너무 높아질 때 정책 그렇죠. 당국이 가만 안 있어서. 네. 아,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들이 느끼는 판관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주식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부동산이 두 번째 패자가 되는데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서울 아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를 다섯 번 중에서 살펴봤더니 두 번 마이너스가 나더라. 이거 또 굉장히 주식보다는 낫네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지난 21년 동안 부동산이 마이너스 난 해는 두 번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그 두 번이 다 이번에 예, 걸린 거예요?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연평균 서울 부동산 기준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연평균 한 5.2% 정도 올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마이너스 안 났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는 커녕 급등했죠. 지난 1년 동안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자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 다섯 번 중에 두 번 하락이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이 한 2.8%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역사적인 연평균 수익률 대비 반토막이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출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다 망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될 텐데 역설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시장의 패닉이 발생했을 때 제가 얘기한 건 채권 시장의 패닉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채권 투자의 가장 최적기라는 겁니다. 바로 채권 선물 지수.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권 가격 지수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뭐 소장님이 더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데 당연한 게 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 선물 지수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걸 연결물을 가지고 채권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는데 선물이 최고니까 이거 가지고 가격을 봤더니 세상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패닉의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미국 채권 시장에 아무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투자를 딱 시작하면 1년 동안 채권 시장에서 평균적인 성과가 얼마 정도 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2.4%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시장 자산들 중에서 뭐 부동산보다 못하지만 근데 부동산은 전부 다 플러스가 난 게 아니라 두 번 마이너스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채권은 다섯 번 모두 그 뒤에 플러스 성과가 났어요. 그리고 플러스 성과가 나고 또 플러스 성과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더라라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벌써 이제 우리 짐작하셨을 텐데 그 전에 패자였기 때문이겠죠. 예, 바로 뭐냐 하면 인플레 압력이 완만하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채권 시장에서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번에 0.5%에 발행됐는데 네. 그런 채권이 있었죠. 0.5% 발행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2% 3% 오른다고 생각되면 채권 금리 빼고 모든 건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0.5%에 발행된 채권 누가 사고 싶겠어요? 던지겠죠. 그런 과정들이 먼저 전행되면서 실제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던 점점 높아지던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던 시기에는 채권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말도 못하게 나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기 직전에 채권 시장의 가격을 보니까 마이너스 2.6%.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채권은 마이너스 잘 안 납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캐리가 있으니까. 캐리가 있으니까 그 이자 쿠폰을 꾸준히 분기마다 네. 주고 또는 뭐 이제 마지막에 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채권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자를 꾸준히 우리한테 주는 요즘은 대부분 쿠폰 2표채로 돼 있으니까. 2표채로 돼 있죠. 네. 할인채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표채로 돼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야기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결국 채권 시장에서의 패닉이 벌어지는 시기가 주식이 제일 좋을 때는 건 아까 했던 대로지만 채권 시장이 이제 비명 소리도 안 날 때.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아프면 비명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뭐 채권 시장 끝났다. 저 큰일 났다. 어떡하려고 저러냐. 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고 채권 투자의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럴 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 지금까지 좋았던 시기들 중에 자산 하나가 이렇게 군이 망가지는 게 그렇게 다른 자산이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빼먹은 건 지금이 그때냐라고 물으시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죠. 왜냐하면 네. 뭐 인플레 압력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1% 이제 막 돌파하려 그런 정도고 미국도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보니까 거기도 뭐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갈 상황이던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전망이 틀리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경기 회복 속도가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왜냐하면 경기 회복 속도라는 게 여기서 좋아져 봐야 뭐 그렇게 탄력 있게 좋아지겠냐. 특히 이게 제품 그 자동차라든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정부가 주는 재단 지원금들이라든가 실업수당 받은 사람 중에 밖에도 못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소비 지출을 하면서 이게 좋아진 거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되게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설 정도의 뭔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아주 희망을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몰랐었던
그죠? 백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싼 값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을 미국은 물론 선진국 전부 다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J&J나 얀센에게 또 기대를 가졌던 게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이런 게 나온다라면 제 전망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소비 못했던 걸 한 번에 분노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쉐일 오일 저 리그 카운트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장님 쉐일 오일을 막아놨던 뚜껑들을 다시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리그 카운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일 오일 리그 카운트가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 당연히 60불대에서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 퍼메인 지역이라든가 이글포드 같은 지역에서는 거기는 미국에서 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그 이제 손익분기 그 어느 정도 한 40불 정도 예 40불 후반인 네. 지역이 퍼메인이고요 이글포드 네. 같은 경우는 50불대로 보고 있죠 근데 뭐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됐다고 바로 뚜껑을 열진 않죠 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유가가 유지되면 열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산 셰일 오일의 생산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원유 가격 좀 또 급등했던 건 좀 진정될 거야. 겨울 시즌에 그렇게 되게 난방유 수요도 많고 그래서 네. 겨울철에 좀 급등했던 거지 여름에 좀 진정될 거야라는 우리 기대가 그렇죠. 뭐 어떤 이유로도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이제 제가 아까 했었던 시나리오를 한번 좀 기억 속에서 꺼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박사님이 상정하신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유지가 되는 정도 유지 1%대 우리 언제까지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연말까지 예, 그 여름에 잠깐 작년 원유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물가는 2%도 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 이맘때 우리 물가가 제로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일시 디플레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잠깐 오르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 뚜껑을 다시 열면 여름부터 생산이 재개되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중앙은행도 인내할 거고 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채권시장에서의 패닉도 네. 뒷면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을 연말까지 좋게 보신다고 저희가 이해됩니까? 그렇죠. 특히 실적 장세를 기대하는 쪽에 네.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비용은 통제되는데 제품 가격만 원만하게 인상이 네네네. 되는 시기가 사실 네. 기업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해버리면 기업이 뭐 그렇죠.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일 때가 원래 제일 좋은 거고 이럴 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은 뭐 다 몇 번 다들 이야기하셨겠지만 경기 민감주입니다. 시크릿 컬스. 그러니까 BBIG를 비롯한 시장의 주도주가 죽었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는 거고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지금까지는 시장 작년 시장이 우리가 못 믿었고 무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 한국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다들 못 가고 있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에 네. 가는 종목만 가니까 시장이 무서웠던 거고 이거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내내 불안불안했다면 올해 시장은 네. BBIG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어떤 주도주들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등뼈라고 해봐야 다섯 개 정도잖아요. 조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철강, 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정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이 입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건설까지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들 중에 고용 비중도 크고 시가총액도 큰 비중인데 이쪽 산업들이 최근에 이 전방 산업 좋아지는 것도 좀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산업들도 좋아지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막 기후가 어마어마하게 작년만큼 나빠버리면 모르겠죠. 네. 뭐 태풍이 작년 8월 때 몇 개 왔습니까? 그런 식의 기상 이변이 있거나 또는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난다든가 막 이래서 네. 뚜껑 못 열고 그러면 제 전망이 틀리지만 그건 우리가 또 이 신관계에서 우리가 신관계에서 또 잘 점검해 주실 거니까 저는 그건 믿고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 좋았던 시장의 종목들도 아니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졌다고 자꾸 보냐면 플러스 알파가 등뼈인데 네. 등뼈 산업들이 돌아서는 게 특히 다섯 개 산업들 보면 이익 전망, 업종별 이익 전망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탐방은 잘 못 가겠지만 여러 가지 원격으로 미팅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와서 제가 들었던 것보다 이번 달 전망이 또는 IR 담당자 얼굴이 밝아졌네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여러 자산들을 이제 보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코인도 요즘 보세요? 아, 보긴 보는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보고서만 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그 코인 사건 이렇게 보면서 네. 야 이거 정말 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올드보이들은 정말 힘들군.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하는 정도도 버거워서 최근에는 그냥 보고서 정도 읽는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진 이후에 보통 한 1년 정도 자산들의 흐름을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채권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럼 그렇게 강해질 거냐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그렇게 아주 세게 강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예,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하면 그렇죠. 뭐 대충 맞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주식으로 일단은 좀 더 갖고 있겠습니다. 예, 네.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올해 부동산도 올해 참 좋아 보입니다. 아,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더 갈까요? 아, 이번 저 재보선이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워낙 이제 부동산 시간이, 또 많이 보시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눈치를 자꾸 소장님이 주시지만 그래도 아니, 용기를 없어요. 얻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네. 이번에 그 오 시장님 공약이 세 개예요, 세 개. 그 보면 네. 알겠지만 뭐 몇만 호 건설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임기를 생각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고 첫 번째가 네. 한강변 35층 규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역세권 7층 미만 또 규제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 있는 규제들 그 푸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강변 고층 규제 풀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잖아요. 그렇죠. 현대. 예, 네, 뭐 거기밖에 시범. 안 떠오르고 또 뭐. 그냥 이야기할까요? 지역도 이야기할까요? 성수동이 또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지역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게 분명 몇 년 뒤에 집값의 하향 안정을 가져올 만한 공급에 충격을 줄 거라고 기대는 지금 하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넛이 됐단 말이에요. 상승률이 서울 지역은 내려가고 서울 외곽을 따라서 원형으로 집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서울은 거의 못 올랐죠. 노도강 그래요? 정도 제외하고 상승률 하위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세 달 기준으로 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15%.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15% 이상 오른 시군구가 세 개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15%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작년 이대로 가면 1년에 60% 오르는 건데 작년 세종시가 40% 올랐는데 비명소리 났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속도로 오르면 작년 세종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시군구가 서울 외곽에 도넛처럼 세 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천?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있다고 오는 단지 지역들이 보이죠, 그죠? 부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수용성이라고 불렸던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 작년을 급등시켰다면 올해는 그 바턴을 북서부 지역 동북부 지역이 이어받고 있잖아요. 서부. 네, 맞습니다. 파주. 아, 파주까지는 안 가겠구나. 뭐 이제 삼성. 저기 그렇게 고향. 꼭 그러니까 이제 일러드려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급등세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작년 임대차 3법이잖아요. 작년 임대차 3법 속에서 재건축 이런 이슈들은 좀 묻힌 가운데. 네, 네, 네. 그 전세 가격의 급등이 앞으로 나서게 될 때 전세 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저 지금 계속 전세 살다가는 이걸 2년 뒤, 3년 뒤 계약갱신 청구를 한 뒤에 답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대로 가자가 답이 됐던 거잖아요. 이번에 더군다나 그 계약갱신 청구에 관련된 법원 판결 나온 거 보셨죠? 보면 알지만. 두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이 살아있었던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분이 저 이사 갈게요 그랬다가 아니요 다시 살게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중계약의 판례를 살펴보면 기존 전세 세입자분이 이긴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냐면 전세가 만기되기 두 달 전에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하고 투명한 어떤 계약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거주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 공실이 생겨요. 집주인도 빼야 되잖아요. 자기 살던 집을 네네네네. 빼고 들어가는 집도. 그런데 정프로가 슬슬 부천이 좀 오른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뭘 좀 징징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응? 아, 부동산 한번 다시 한번 또. 아니 그 이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부동산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네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네. 솔직히 부동산 얘기하려면 3박 4일 해야 돼요. 네? 또 전쟁 한번 우리가 쳐야죠. 우리가 한동안 네. 부동산 좀 안 했는데 네. 하면 또 전쟁이죠. 자, 한 판을 벌릴 테니까 그럼 오세요. 네. 도넛 이론. 도넛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사실 부동산의 2% 외에는 거의 백치 수준이거든. 네. 부동산 격정 대토론에 한번. 사도 해볼게. 어떻게 거기다가 빌라를 사냐. 아이고 뭐. 부천 빌라 뭐. 아니 내가 거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맨날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야 뭐 하나포트에 20년 사는 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홍춘욱 박사님 이 정도로 네. 보내드리고요. 우리 네. 염승원 부장 또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홍춘욱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